더럽다. 너무 변태 같아. 싫대, 싫대. 아, 선동아. 괜찮아, 선동아. 괜찮아. 개가 짖는다, 개가 짖어. 이거 한번 해주셔야 돼요. 볼썽 사나워서 개가 짖는다, 야. 너무 싫어하다, 개가. 오! 아, 너무 더럽다. 개가 나 물려오른다. 개가 나 물려오른다. 개가 나 물려오른다. 얘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다 갑자기 짖네요, 허리 한 번만. 쟤 알았어, 한 번도 안 짖었잖아, 오늘. 목걸이까지. 그만하네. 아니, 뭘, 목걸이 너무 작아. 이게 초커 아니야, 초커? 야, 미치겠다. 소름 돋아. 공주님? 공주님? 장갑, 장갑, 저기. 내가 준비했지만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. 자. 저 터질 뻔했어. 자, 우리 앉아주시고요. 왜 이렇게 어울리냐, 근데? 내 얼굴 이쁘잖아. 싫은데 괜찮아져. 자, 지금부터 우리 전 회장님 생일 파티. 자, 지금부터 우리 전 회장님 생일 파티. 자, 첫 번째 행사로는 우리 무지개 모임의 고독군수 회원님의 축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걸 진짜 준비했었어? 며칠 전부터 준비한 거야. 아, 세리도 알았어? 알았지. 아, 진짜? 다 이게 행사가 있어. 체계적입니다. 아, 이게 두 대가 없어. 형님. 동생이에요. 얘 이발이잖아, 이발. 이발 너무 자기적이고. 어. 그래. 아, 그래, 그래. 이렇게, 이렇게 아, 치마로? 아, 이렇게 어. 가자. 오케이. 세리 좀 가려줘. 그래. 왕관 쓰는 순간부터 개가 깨졌지. 귀걸이 달 때 아주 맹렬히 짓더라고. 걔들이 왜 왕마 봉오리 짓잖아. 우맨에서. 우맨에서. 아주 그냥 물을 뜯으려고 그냥. 그래. 야, 우리 열지 마라. 진짜 100% 물린다. 자, 네, 합니다. 축시. 귀엽고. 섹시하며 귀엽고 섹시하며 총명함까지 탑재해버린 형무입니다. 생일이니까. 형 안녕하세요. 형의 단짝. 형을 보고 있는데도 형이 너무 보고 싶은 코쿤이에요. 먼저 사죄하고 싶어요. 글을 쓰며 제 머릿속 타임머신을 되감하보니 어릴 적 무한도전에 머리가 풍성했던 형이 나왔던 그래 저랬다니까. 어, 형 왜 이렇게 많아 머리. 어, 내 머리 다 어디 갔어. 근데 그 시절 무한도전에 나온 형을 볼 때면 TV 앞에 가벼운 육두 문자를 던지며 채널을 돌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진짜? 어제 식스밴드? 많이들 그랬지. 아, 필요한 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? 제가 필요한 자 그만입니다. 좀 떨어내고 있는 아유 웃기려고 그냥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. 뭐 재미없고 나도 싫었어 내 모습. 하지만 요즘의 형을 보면 그 시절에 오만했던 저를 혼내고 합니다. 그럼 요즘 제로